SK 하이닉스를 포함한 한미일 연합이 도시바 반도체 자회사인 도시바 메모리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낸드 업계 강자 도시바 메모리와 협력을 통해서 반도체 시장에서 한층 보폭을 넓힐 수 있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아직은 글쎄요. 뭐라고 딱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 도시바 메모리 인수에 자신 있냐는 질문에 줄곧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하지만 결국 최 회장의 승부수는 통했습니다. 도시바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SK 하이닉스 등 한미일 연합을 도시바 메모리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경영에 복귀하자마자 그룹 차원의 반도체 사업 강화를 선언하고 직접 현장을 누빈 최 회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물론 한미일 연합에서 SK 하이닉스의 비중은 15%로 도시바 메모리 경영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갖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시바 메모리와 사업 협력을 통해 반도체 시장에서 한층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SK 하이닉스는 D램 시장에서는 업계 2위를 차지하지만 낸드 플래시에서는 5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3위인 도시바 메모리와 협력을 모색하면 업계 1위인 삼성전자를 견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낸드 플래시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의 저장 장치에 주로 쓰이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 호황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낸드 강자 도시바 메모리와 손잡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반도체 신화에 이어 SK 하이닉스 주도의 반도체 지각 변동이 다시 한번 그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